예, 오늘 이 자리에 서는데 너무 마음이 설레이네요. 예. 제가 오늘 이 시간 지나고서 바로 또 주일 예배 설교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식당에서 스테이크 먹을 때그 전에 그 수프를 드시잖아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좀 수프 같은 말씀을 제가 이렇게 골랐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아무래도 제 자세한 소개는 제가 다음 저 설교 시간에 하고, 충청도 지역에서 제가 살다 보니까 저는 몰랐는데 그 다른 분들이 말이 느리다고 자꾸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어떤 자매님이 제 설교를 들을 때는 1.2배속으로 들으면 딱 맞다고. 그래서 제가 어제 1.2배속으로 해보고서 제가 그 녹화를 해보고 들어보니까, 아,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조금 빨리 하겠습니다. 네, 먼저 저는 이제 이 자리에 올때 너무 설레는 마음으로 왔는데, 제가 여기 계신 형제자매님들을 볼때저 또한 지금 2년째 그 갈보리 신학원에서 신학 공부를 하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 바른 말씀을 가지고 그 지금 이제 영적 전쟁을 치르고 그렇게 계속 있었기 때문에, 저는 지금 여기 있는 형제자매님들이 어떻게 보이냐면, 그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그 엘리야가 그 850명의 그 바알 선지자들하고 싸워서 이기고서, 그리고 몇년 동안 내리지 않던 그 비를 내리게 하고서 승리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바로 엘리야를 죽이려고 그래요. 그 이세벨이 죽이려고 하죠. 그래서 엘리사가 굉장히 아니 엘리야가 실의에 빠져요. 실의에 빠져가지고 하나님께 그렇게 말씀해요. 주님, 이제 저 혼자 남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 하나님께서, 아니다. 내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입 맞추지 아니한 사람들 7,000명을 내가 남겨놨노라. 이렇게 해서요. 저는 지금 현재 이 자리에 있는 우리 그이 형제자매님들이 저는 그 7,000명이라고 저는 그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드려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여러분께서 이 성경 공부를 통해서 좋은 기운을 내셨으면 해요. 근데 이 구치어라는 이 말씀이, 이 단어가 제대로 모든 성경에서, 표준 킹제임스 성경을 제외한 모든 성경에서는 제대로 번역이 되지 않았어요. 우리는 좋은 기운을 내야 돼요. 그래서 말씀과 상관없이 어떤 그 우리 운동 열심히 하고 나면 뭐가 생기죠? 도파민이 생겨서 그 뭔가 그 어떤 쾌감을 느끼거든요. 그런 도파민 신앙이나 아니면 뭐 말씀의 옳고 그름과 상관없이 한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 악으로 강으로 좀 끝까지 간다,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분별해서 좋은 기운을 내시라고 제가 이번 시간에 조금 쉬운 그런 주제를 삼았어요. 그것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얘기예요. 왜? 대부분의 분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잘 몰라요. 제가 전에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왜 성경에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그냥 제가 천국이라고 할게요. 그냥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천국 간다라고 하니까요. 왜이 천국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성경에 나오지 않을까? 그 이런 말씀을 한번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이 세상에 어떤 종교 경전보다 더 자세하게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 성경이 기록하고 있거든요. 근데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은, 막상 이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이제 앞으로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사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그 천국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어떤 이제 5차원, 아니 뭐 4차원, 5차원적인 이런 세상이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천국에 대해서 이 일반적인 세상 사람들이, 아니면 이 기독교인들이 갖고 있는 생각이 대체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첫 번째로 그 천국에 가면 일단 밥을 안 먹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밥을 안 먹으니까 당연히 뭐 똥도 안 싸겠죠. 그리고 어떻게 생각하냐면 매일 찬송 불러요.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오전 성경 공부, 점심 먹고 나서 이제 오후 성경 공부, 저녁에는 이제 잘 때까지 찬송. 그래서 이제 뭐 오늘은 사도 바울이 설교하고 내일은
베드로가 설교하고 계속 이렇게 하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또 이런 무슨 생각을 하냐면, 아, 천국 가서 그럼 뭐 하고 살지? 끝없는 휴식, 끝없는 휴일의 연속.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는데, 저는 이건 제 견해예요. 그냥 제가 이제 이 구약의 그 율법을 보면 아마 천국에서도 주 6일 근무를 하지 않을까.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그 우리가 그잘 아는 그 목사님 있어요. 아주 그 TV에도 많이 나오고 그 이렇게 재밌는 말씀 많이 하는 목사님이 한번 그 상황극을 하더라고. 그 천국에 간 사람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하는데, 어떤 사람이 이제 그 천국에 갔는데 그 친구가 그 사람을 만나서 물어봤어요. 야, 천국 가니까 어떻대?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야, 너무 좋아. 여기 진짜 아주 막 이렇게 너무 좋아. 근데 이 사람 얼굴 표정이 싹 바뀌면서, 에이, 근데 요새는 좀 별로야. 이렇게 이렇게 생각하거든, 천국이라는 데를.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런 거에 대한 그 생각을 좀더 성경적으로 이렇게 바라볼 필요가 있지 않냐. 막상 우리가 가는 그 나라를 우리가 너무 모르고, 우리가 거기에 소망을 갖고 사는데 또 너무 모르고 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이 하나님의 나라는 물리적인 네 군데의 장소로 되어 있어요, 성경에 보면. 첫 번째로는 새하늘 있어요, 새하늘. 새하늘, 새 땅, 거룩한 도성 예루살렘, 그 다음에 영원한 불못. 아, 참, 불의 호수죠. 거기 이렇게 네 군데로 나눠져 있는데, 첫 번째로 새하늘은 지금의 하늘들이죠. 이제 나중에는 이게 하늘로 바뀌어요. 근데 이 지금의 하늘들은 우리가 살 수가 없어요. 거기에 가면은 첫 번째로 타 죽든지 얼어 죽든지 아니면은 뭔가 조건이 맞더라도 방사능 때문에 도저히 살 수가 없어요. 근데 그러면 왜 이렇게 그 크게 큰 공간, 이 우주를 만들어 놓으셨지?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아, 우주의 끝이 한 150억 년, 빛의 속도로 150억 년. 이게 상상이 안 가는 거리인데, 이 망원경이 발달하다 보니까 이제는 빛의 속도로 900억 년을 보여요. 900억 년. 얼마나 이 광대한 그 크기죠?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크게 만들어 놓으셨지?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거를 유추해 볼수 있는 말씀이 신명기 4장 19절에 있어요. 이건 제가 읽어 드릴게요. 내가 하늘로 너의 두 눈을 들어 올리지 않게 하려 함이니, 내가 해와 달과 별들, 곧 하늘의 모든 군대를 볼때 그것들을 섬기는 데 끌려가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것들은 주 너의 하나님께서 온 하늘 아래에 있는 모든 민족들에게 나누신 것이라. 자, 우리가 이걸 볼때 어떤 생각을 할수 있어요? 만약에 이 천체가, 이 모든 별들이나 해와 달과 별이 이런 뭐 조명 같은 거라면, 하나님께서 야, 너 전구 몇개 가져가, 이런 말씀이 아니거든요. 이 민족들에게 나누셨다는 거는 바로 이 새하늘이 앞으로 생명으로 가득 차를 그럴 그 공간이라는 거를 이걸 우리가 유추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두 번째로 새 땅. 우리가 이새 땅도 마찬가지로 성경에서는 이 땅과 하늘을 불로 정화한다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마태복음 19장 28절에 보면은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인 그 재생의 때라고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래서 이 땅도 바로 하나님께서 재창조하실 거예요, 재창조. 요즘 어떤 그 유명한 목사님이 성경에는 재창조라는 말이 없다라고 단정 지시는데, 그러면 굉장히 위험해요. 왜? 새하늘과 새 땅도, 우리 그 백부자 심판 때도 어떻게 하죠? 그 하늘과 땅을 완전히 그 불태운 상태에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그 최후의 심판을 하거든요. 자, 그 다음에가 이제 이 거룩한 도성 예루살렘이죠. 여기는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 저택이에요, 저택. 그리고 도시죠. 자,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나의 아버지 집에 많은 저택들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리고 나는 너희를 위하여 이한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히브리서 11장 10절에 보면은 아브라함도 무슨 말을 하냐면, 그가 기초들이 있는 도성을 고대하였기 때문이니 그것의 건축자와 조성자는 하나님이시라, 이런 말씀도 있고요. 계시록 21장에 보면은
이 사도 요한에게 그 거룩한 도성 예루살렘을 보여줘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래서 이제 성경에서는 이 거룩한 도성 예루살렘을 어린 양의 아내인 신부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어머니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 어린 양의 아내인 신부는 바로 이 예루살렘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게 정사각형으로 놓여 있고 그리고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1만 2천 펄롱 그것은 2,400km 정도 되는 이 쉽게 해서 길이와 넓이와 높이가 2,400km예요. 여러분 그 서울에서 부산까지 거리가 390몇 km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이 도성의 크기가 얼마나 크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 이제 불의 호수가 있어요. 불의 호수. 여기는 영원한 형벌의 장소죠. 근데 이제 이 불의 호수를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심한 고통의 장소라고 그래요. 그거를 이제 토먼트라는 단어를 썼거든요. 근데 지금까지의 모든 성경들은 이 토먼트라는 단어를 제대로 번역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그냥 꼬집어서 아, 아파. 이것도 고통이고 내가 심리적으로 힘든 것도 고통이고 내가 스트레스 받는 것도 그냥 고통이고 이렇게 번역을 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심지어 목회자들도 설교할 때 이 지옥을 실제로 믿질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지옥은 그냥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곳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냥 얼버무리고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번역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기는 우주의 쓰레기장이에요. 영원한 형벌을 극심한 고통을 받는 고통의 장소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목사님께서 이 지옥의 이 상황 그걸 또 아는 거야.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제 이 나중에 이제 지옥에 갔는데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어떻게 친구를 만났어요. 그러니까 그 친구가 물어본 거예요. 야, 너 지옥 가보니까 어떻대? 그러니까 그 친구가 야, 말도 마라. 얼마나 뜨거운지 내가 뜨거워 뜨거워 하면서 도저히 견딜 수가 없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아유 근데 며칠 있어보니까 이제 견딜만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지옥에 대한 오해예요. 이게. 이 단어 하나 번역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죠. 그래서 이곳은 도대체 누가 가냐? 뭐 계시록 21장 8절에 보면은 놀랍게도 첫 번째가 두려워하는 자들이에요. 그 죽어서 한 줌의 재밖에 안 되는 사람을 두려워하는 자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사람을 두려워하는 자들. 두 번째가 믿지 않는 자들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증한 자들, 살인자들, 행음자들, 마법사들, 우상숭배자들. 그 다음에 뭐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이 이 불의 호수에 가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좀 깜짝 놀랄, 물론 여러분들은 놀라지 않으실 거예요. 왜? 우리는 이제 그렇게 믿고 있기 때문에 이 하늘나라, 이 천국과 이 불의 호수, 이 지옥을 그건 누가 어떻게 가냐? 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그 사는 그 행복을 누리려면 어떻게 가야 되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여기에는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는 부분이 있어요. 뭐냐? 어떤 특별한 예정이 된 사람들이 가는 곳이다. 아니면은 어떤 특별한 체험, 신비한 체험한 사람들, 아니면 어떤 굉장히 그 고행을 하고 어떤 노력한 사람들, 아니면은 신앙심이 어마어마하게 두터운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가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성경은 뭐냐면 네가 선택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나이 드신 분들을 상담할 때 어디 가고 싶으세요? 저도 저번 주에 이렇게 말도 못 하시는 그 나이 드신 분 상담하러 한번 갔었는데 어디 가고 싶으세요? 그럼 천국 가고 싶다고 그러세요. 선택하면 돼. 그래서 이제 이 성경에는 신명기 30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이날에 하늘과 땅을 불러서 너희를 대적하게 기록하게 하노니 대적하여 기록하게 하노니 내가 너희 앞에 생명과 죽음 복과 저주를 놓아두어노라. 그러므로 생명을 선택하여 너와 너의 씨 모두가 살 수 있게 하라.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선택하면 되는 거예요. 어떤 특별한 능력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마음을 열고 선택하면 돼요, 그분 앞에서. 자, 이거 얼마나 큰 은혜예요. 근데 이제 이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는 여러분, 한 가지 우리가 또 한 가지 우리한테 아주 큰 소망이 있어요. 뭐냐면 바로 부활이 된다는 거예요. 이 부활이 없으면 여러분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런 비유가 적정한지 모르겠지만 어떤 사람은 엄청나게 이쁘게 태어났어. 뭐 화장도 안 해도 무지 이뻐. 그래가지고 사람들한테 칭찬받고 살았어. 근데 어떤 사람은 좀 참 못생기게 태어났네. 키도 조그만하고 못생기게. 그래가지고 성형수술하러 다녀봐도 견적이 너무 많이 나와서 고민하는 그런 사람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자, 근데 이 두 사람이 살다가 어느 날 죽어서 그게 끝이야. 그러면 여러분 이것처럼 불공평한 게 어디 있어요? 그렇죠? 너무 불공평하잖아. 하나님은 불의하신 분이에요, 그러면은. 왜 누구는 그렇게 이쁘게 만들어놓고 왜 나는 왜 이렇게 못생기게 만들어놨어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뭐가 있어요? 부활을 하는 거예요. 자, 90 먹은 할머니가 이빨 다 빠져가지고 제대로 고치도 못했는데 구원받아가지고 그 몸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그 몸으로 산다면은 물론 지옥 가는 것보다는 낫겠지만 그게 얼마나 기쁨이 되겠어요, 그죠? 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과 같은 그 30대 초반에 아주 아름다운 모습으로 부활을 할 거예요. 그리고 그 몸으로 가는 거예요. 죽지 않는 몸으로. 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여기 형제자매님들은 너무 출중하셔가지고 부활에도 별 안 기쁘실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제 그런 그 소망을 갖고 살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는 또 착각하는 게 뭐냐면 천국에는 과연 시간이 있을까? 제가 이런 설교 많이 들어봤어요. 천국에는 시간이 정지된 곳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더 이상한 거예요. 아, 시간이 정지되면 도대체 뭐지? 근데 성경에서는 이 시간이 있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세요. 제가 그냥 읽어드릴게요. 계시록 20장 10절에 보면 영원 무궁토록 고통받으리라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영원 무궁토록 주야로 고통받으리라 이랬어요. 주야로. 주야라는 건 뭐죠? 낮과 밤이 있다는 얘기죠. 그죠? 그 다음에 계시록 22장 2절에 보면은 그 생명나무가 12부류의 열매를 매달 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뭐 수학 다 잘하시죠? 12부류의 열매를 매달 내면 몇 달이죠? 네? 12달이에요, 12달. 그러니까 지금하고 같은 그런 달에 산다는 거죠. 그리고 21장 23절에 보면 또 무슨 말씀이냐면 그 거룩한 도성 예루살렘을 설명하면서 그 도성 안에는 비추기 위해서 해와 달이 필요 없다라는 말을 씀하세요. 자, 그 말씀으로 유추해 보면 뭘 할 수가 있어요? 해와 달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도. 자, 그렇게 할 수가 있죠. 이거는 교리는 아닙니다. 혹시 저 공주에서 온 어떤 형제님이 그분만의 교리를 창시해서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성경 이제 이 하나님의 나라에도 시간이 존재한다. 그리고 아마 지금과 같은 시간 체계 속에서 살 것이다라고 유추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성경 구절에 보면은 밤이 없다라는 말씀은 있는데 이거는 그 도성 안에 밤이 없다는 거예요. 왜? 거기는 바로 어린 양이신 하나님의 영광과 그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빛을 비추시기 때문에 밤이 없는 거예요. 그 도성 안에. 네, 그렇게 돼 있고. 자, 그 다음에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뭐냐? 과연 음식을 먹을까? 왜? 우리가 사는데 그 먹는 낙이잖아요. 우리 형제자매들끼리 모여서 그냥 냉수 한 잔 떠놓고 멀뚱멀뚱 그냥 서로 간증하고 있으면 얼마나 재미없겠죠? 그죠? 그렇잖아요. 뭐라도 좀 먹으면서, 네? 맛있게 먹으면서 교제를 하고 그 먹는 낙이 엄청나게 큰데, 아이, 천국 가면 아무것도 안 먹는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그러시죠? 내가 이 포도의 나무에서 난 것을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먹을 거다라고 말씀하세요. 그 무슨 얘기예요? 아, 그럼 하나님 나라에 포도나무가 있네? 그러면 아무것도 없는데 포도나무 한 개만 딱 있을까요? 그건 아니겠죠.
그죠? 그리고 창세기 18장에 보면은 주님께서 두 명의 천사와 아브라함한테 나타나요. 그때 아브라함이 빵과 그리고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요. 통도 크죠. 그리고 이 버터와 우유를 대접해요. 자, 근데 그거를 또 그늘에서 맛있게 드시네. 예?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도 부활하신 예수님도 벌집도 드시고 생선도 드시고 드셨어요. 아마 그때는 배고파서 밥 먹는 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면은 여러분 그 뷔페 가서 몇 접시 드실 수 있으세요? 예? 그렇잖아요. 아무리 맛있어도 몇 접시 못 먹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래 내가 무리가 가더라도 많이 먹을 거야 하고 먹으면 어떻게죠? 몸이 건강해지지 않아요. 몸이 아파져요. 그죠? 근데 천국에서는 이 음식의 맛을 느끼면서 네? 다이어트 안 해도 되게끔 아마 맛있게 먹을 것이다. 요렇게 이제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면 좀 이제 그 천국의 그 어떤 그 정치 체제는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요것도 한번 보죠. 계시록 5장 10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왕들, 이 중요한 거예요. 왕이 아니에요. 왕, 단수가 아니에요. 왕들과 제사장들로 삼았다고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 왕권국가, 천국은 왕권국가예요. 우리가 한 번도 살아보지 않은 왕권국가. 그래서 이 왕권국가인데 또 뭐냐, 신정통치국가예요. 신정통치국가에서는 가장 권력이 센 사람이 누구냐면 왕이면서 제사장인 사람이에요.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러면 제가 이 부분은 조금 뒤에 좀 한번 설명을 더 할게요. 이 계시록 20장 24절에 보면 우리가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어요. 야, 그러면 전부 다 왕이고 전부 다 제사장이면 그러면 백성은 어디 있지? 그런 생각 안 드세요? 백성? 근데 백성이 있다고 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말씀이 있어요. 계시록 20장 24절에 보면 뭐가 나오냐면 구원받은 민족이 나와요. 구원받은 민족들이 그 거룩한 도성 예루살렘에 와서 거기를 거닌다고 그래요. 자, 그리고 땅의 왕들이 나와요. 땅의 왕들. 이 땅의 왕들이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곳으로 오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이건 무슨 얘기죠? 그 각 지역에서 좋은 거를 가져와서 그 거룩한 도성 예루살렘으로 가져오는 거예요. 마치 조공 바치듯이. 그리고서 이분들은 뭘 가져가냐? 그 생명나무의 열매와 잎사귀를 가져가는 거예요. 그 잎사귀로는 뭐를 해요? 민족들을 치유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뭘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아, 백성들은 아픈 것도 있나 보다. 그렇죠. 다칠 수도 있고 아플 수도 있어요. 그리고 죽을 수도 있어요. 왜? 이 생명나무 열매를 먹지 않으면. 그리고 이 잎사귀로 아픈 사람은 치료를 하는 거예요. 자, 그렇죠? 그런 말씀이 이 계시록의 22장에 보면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다행히도 이 백성들 같은 몸으로 부활하는 게 아니라 바로 요한일서 3장 2절에 보면 예수님과 같은 몸으로 부활을 해요. 그 죽지 않는 몸으로. 그래서 우리는 그 생명나무 열매와 그 잎사귀가 없어도 영원히 사는 완전한 몸으로 이제 부활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참 너무 감사한 거죠. 자, 그리고 이 하나님의 왕국은 여기에서 가장, 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가장 중요한 거는 바로 왕이 누구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왜? 그 왕이 누구냐에 따라서 내 삶이 바뀌어요. 제가 그 어렸을 때 그 시골에서 그 제가 지금도 좋아하는 삼촌인데 그 삼촌이 막 싸움도 잘하고 운동도 잘했어. 근데 그 삼촌이 저한테도 무지 잘해줘요. 공부도 잘 가르치고 뭐 잘했는데 술만 먹고 오면은 그냥 다 패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삼촌이 오면은 일단 튀어요. 저를 때리진 않았는데 일단 튀어 산으로 다. 그래서 술 깰 때쯤 되면 이제 산에서 내려오고 이러는데 여러분 만약에 이 천국이 너무 좋아. 정말 이 환경이 너무나 좋은 거예요. 근데 아, 그 왕이 좀 마음이 막 변덕 같아. 아, 이 자식들 내가 구원해 줬는데 이것들 그냥 사는 거 보니까 야, 야 명단 가져와 봐. 너. 야, 쟤들 저 불의 호수로 보내. 이러면 어떡할 거예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닌 거예요. 예. 그게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그곳은
더 이상 저주가 없어요. 그 보증으로 하나님의 보좌, 어린 양의 보좌가 있는 거예요. 그 왕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왜 이게 중요하냐? 예수님은 바로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생명을 주신 거예요, 생명을. 자, 자기 생명을 주신 분이 우리한테 뭘 못 주시겠어요? 자기 생명으로, 자기 피값으로 우리를 그 모든 우리의 그 죄를 용서해 주신 분이 우리한테 무엇을 붙이겠어요? 우리는 그분하고 사는 거예요. 예. 영원히 용서받고 사는 거예요. 얼마나 이 감사할 일이에요. 그죠? 그래서 제가 아까 좀 전에 그 왕권 국가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했는데, 왕권 국가는 여러분 실감이 안 날 거예요. 왜냐하면 왕권 국가에 살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여보, 우리 대원이도 있지만, 제가 대원이한테 가끔 그런 말 해요. 대원아, 복음을 제대로 하려면 삼국지를 봐라. 이래요. 삼국지. 책으로 읽기 싫으면 그 40 몇 번짜리 그 드라마도 있어요. 그거라도 봐라. 제가 왜 보라고 하냐면, 그 삼국지를 보면 왕이 얼마나 무서운 존재인가가 나와요. 그 신하들이 그 왕을 위해서, 주군을 위해서 목숨을 버려요. 어떻게 저게 가능하지? 지금 우리 같은 체제에 사는 사람들은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 왕이 얼마나 무서운 존재인가를 알려면 멀리 보지 마시고 북한을 보시면 돼요. 북한. 그 북한의 사람들 한번 보세요. 옛날에 그 김정은 죽었을 때 그 눈 오고 그 젖은 바닥에서 다 엎드려가지고 막 통곡하잖아요. 그거 진짜 우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거 보고 뭔 생각하죠? 아이고, 저 사람들 미쳤네. 아니요. 그게 정상인 거예요. 왕권 국가에서는. 옛날 그 유럽의 그 왕들을 한번 행차하면요. 개인 수행원만 한 200명이 따라가요. 손톱 당, 네일 담당, 눈썹 담당. 예? 요 피부 여기 머리 예? 옷 음료수 담당 어? 이 담당자가 쫙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 여러분 그 정조 그 왕의 그 수원 그 화성 거기 행차하는 그 그림 있잖아요. 그거 보시면 그 왕이 거기 잠깐 그 행차하는데 인원이 1779명이 따라가요. 그리고 말이 779필이에요. 황제도 아니고 왕이. 왕이 그 정도의 권위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왕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임명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임명하시는 거예요. 자, 근데 그럼 인간사에서는 이런 체제가 가능하냐? 그래서 옛날에 그 아리스토텔레스라는 그 그리스 철학자가 뭘 주장했냐면 철인 정치라는 걸 주장했어요. 철인 정치는 뭐냐면 완벽한 철학자가 이 세상을 통치하면은 유토피아가 될 거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는 불가능해요. 왜? 의로운 자는 없도다. 한 사람도 없도다. 모두가 죄인인 거예요. 그 왕도 죄인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완벽한 통치가, 유토피아 통치가 불가능한 거죠.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바로 그 의 자체이신 바로 예수님께서 통치하시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아까도 그런 얘기를 했죠. 왕들과 제사장. 그러면 야, 구원만 받으면 나도 왕이 되는구나. 나도 제사장이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자, 그런데 아쉽게도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뭐냐? 왕이 되는 거는 우리가 어떻게 살았냐에 따라서 보상을 주신다 그래요. 그리고 손실을 입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을 제가 몇 가지 뽑아왔어요. 천국은 결코 평등한 세상이 아니다라는 걸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뭐냐면 디모데후서 2장 12절에 보면 우리가 고통을 견딘다면 그 역시 우리 역시 그분과 함께 통치하리라. 자, 통치의 조건이 뭐죠? 네? 고통을 견디는 거예요. 고통받는 게 아니라 고통을 견뎌야 돼. 주님과 함께. 자, 그 다음에 로마서 8장 17절에 보면 여기 또 나와요. 우리가 함께 고통받는다면 우리는 함께 영광도 받는 거예요. 고통을 받을 때 이 영광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3장 14절에는 손실을 입는다고 나와요. 손실. 그러니까 주님 앞에 가면 어떤 사람은 왕인데 어떤 사람은 구급 공무원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아니면은 백수가 될 수도 있어요. 일을 안 시켜. 너 안 보이는 대로 가 있어.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런 말씀이 우리 복음서에도 보면 나와요. 그렇죠? 자, 그러면 여러분
인생을 여러분 과연 어디에 투자하시겠어요? 예? 여러분 왕이 될래요? 구급 공무원이 될래요? 예? 당연히 왕이 돼야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 앞으로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영원한 세상, 그거와 불과 이 몇십 년의 인생과 내가 어디에 내 인생을 투자할 건지 여러분이 결정하시면 돼요. 너무 쉬운 거죠. 어렵지 않죠. 아, 제가 한 가지 빼먹었네요. 이 천국은 과연 위생 상태 얼마나 깨끗할까? 혹시 이런 생각도 혹시 안 해보셨죠? 당연히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야, 천국은 언뜻 듣기로 바닥이 다 금으로 돼 있다는데 그러면 흙 밟기는 못하네. 그럼 도대체 나무는 어떻게 자라지? 여러분 그렇게 좀 너무 사고를 편협되게 하지 마시고 보도블록이 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 거기도 나무가 자라거든요. 자, 그리고 이 하나님 나라가 굉장히 위생이 아주 깨끗하다는 것을 유치해 볼 수 있는 그 율법이 있어요. 뭐냐면 옛날에 이스라엘 병사들은 자기 무기하고 무기에 뭘 하나를 추가해서 가지고 다녀야 돼요. 혹시 그게 뭔지 아시는 분 있으세요? 네? 무기에 뭐 하나 추가해서 갖고 다녀야 돼. 그 아시는 분 없으세요? 이게 되게 재밌는 건데 뭐냐면 무기에다가 삽을 하나 갖고 다녀야 돼. 삽. 네, 삽. 이 삽을 왜요? 이 무기가 만약에 부서지면 이 삽으로 전쟁하라고가 아니고 이 삽의 용도는 뭐냐면 어디를 가든지 네가 만약에 용변을 보면 땅을 파서 그걸 덮어라. 이 똥을 이 땅에다 묻는 삽을 꼭 가지고 다녀야 돼. 자, 얼마나 하나님의 그 위생에 대한 생각이 얼마나 이렇게 철저하고 정확해요. 그죠? 자, 그런 위생관념을 갖고 계신 분이 왕으로 계신 나라는 뭐 볼 거 없이 깨끗하겠죠? 그렇죠? 잠깐 죄송합니다. 제가 시간 좀 한번 볼게요. 제가 좀 빨리 끝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하나님 나라는 제가 왜냐면 이 설교 내용과 다음 시간 설교 내용이 조금 연결이 돼요. 그래서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왜 천국이 되는지 율법에 한 가지만. 여러분 율법에는 십일조를 걷게 돼 있어요. 자, 십일조를 거둬서 무엇을 하죠? 지분이 없는 레위인들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 그리고 아버지 없는 사람들, 타국인들, 과부들 이런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라고 그랬어요. 그냥 찌끔 그냥 허기 면할 정도 먹이는 게 아니라. 자, 여러분 이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지금 우리나라가 우리나라 전 대기업과 중소기업들 모든 사업하는 사람들, 직장 다니는 사람들이 철저하게 십일조를 해가지고 우리나라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을 만약에 돕는다면 그 사람들은 배불리 먹여주고 그러면 우리나라가 어떻게 되겠어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거기가 천국이에요. 거기가.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법대로 하면 그냥 그게 천국이 돼요. 자동으로. 그래서 율법이 선하고 거룩하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그거를 가지고 다음 시간에 정확하게 왜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죽기까지 하시는가 제가 그 말씀 다음 시간에 증거할 거예요. 제가 마지막으로 제 간증을 하나 하고 이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그 여러분 혹시 훌라후프 아세요? 훌라후프? 훌라후프 이렇게 돌리면은 우리 자매가 그러는데 뭐 무거운 훌라후프 볼록볼록 튀어나온 걸로 이렇게 돌리면은 막 살이 쫙 빠진다고 막 그래가지고 제가 이 기가 얇아서 또 그걸 또 사가지고 집에서 막 제가 한동안 막 굉장히 열심히 했어요. 근데 그 효과는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냥 무지 열심히 했는데 제가 훌라후프를 막 쫙 하면서 하루는 제가 TV를 이렇게 보면서 막 훌라후프를 막 하고 있는데 그 TV에서 뭔 프로를 했냐면 신들러 리스트라는 프로를 했어요. 여러분 신들러 리스트 혹시 모르시는 분? 예, 네, 그러면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신들러 리스트가 뭐냐면 2차 대전 때 그 오스카 신들러라는 독일 사람, 기업체 사장이 이 회사를 운영하는데 이 사람이 가만히 보니까 아, 유태인들이 그냥 다 잡혀가서 학살을 당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들러가 무슨 마음을 가지냐? 그 연민의 마음을 가졌어요. 그 사람들이 불쌍한 거야. 그래서 신들러가 어떻게 하냐면 돈을 주고서 한 사람 한 사람 자기 회사에 직원으로 채용을 해요. 그래서 나중에 몇천 명 채용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돈이 다 떨어졌네.
돈을 다 쓴 거예요, 자기 돈을. 그래서 그 유태인들을 많이 살렸어요. 근데 이제 전쟁이 끝나고, 어쨌든 그 신들러도 부역을 한 사람이잖아요. 기업을 운영했던 사람이니까 일단 잡혀가요, 조사받으러. 그때 그 유대인들과 신들러가 마지막에 헤어지는 장면을 제가 이 훌라후프를 하면서 제가 이제 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걸 이렇게 보고 있는데, 야, 그 신들러가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 유대인들하고 같이 있으면서, 내가 만약에 내가 이 차를 만약에 팔았으면 내가 몇 명은 더 살릴 수 있었다. 그리고 내가 만약에 이 가슴에 있는 이 금패지, 내가 이것만 팔았어도 내가 한 명을 살릴 수 있었다. 그러면서 신들러가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최선을 다하지 않았어. 나는 최선을 다하지 않았어. 근데 유태인들이, 아니에요, 사장님은 최선을 다하셨어요, 이러는 거예요. 제가 그거 보면서 제가 훌라후프 하다 말고서 제가 방으로 들어가서 저는 통곡했어요. 제가 왜 그러냐면, 제가 주님 앞에 가서, 주님, 나는 최선을 다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고사하고, 주님, 저는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내가 진짜 주님 앞에 어떤 것도 저는 말할 게 없습니다. 왜? 아무것도 안 했으니까. 그때 저는 결심을 했어요. 저는 그때 개역성경 볼 때였어요. 이 킹제임스 성경이 뭔지도 모를 때였어요. 그때 저는 결심했어요. 그래, 내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뭐라도 좀 해보고 가자. 나 요구는 했는데요. 내 이소리라도 좀 주님 앞에 가서 내 염치라도 좀 있게 좀 살아보자. 제가 그때 결심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오늘 제가 참 이 부족한 제가 와서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설교를 했는데, 정말 우리 소망이죠. 그 주님 앞에 갈 때 여러분들 모두가, 아, 저는 최선을 다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말보다는, 그래도 주님 제 나름대로 이렇게 해봤습니다, 이런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예, 다음 시간 그 설교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이렇게 부족한 사람 설교를 이렇게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예.